와, 너 진짜 그러고 출근하고 바로 온 거야? 이런 반응이 올 때도 있었어요. 나 원래 이러고 다니는데? 이렇게 대답하죠. 보통 대기업에 출근한다고 하면 정장 차림에 구두 같은 거를 상상하기 쉬우신데, 저는 한 번도 회사에서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고, 진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후드티나 뭐 반바지나 이런 거다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머리를 완전히 탈색해가지고 초록색 머리 했다가 빨간색 머리 했다가 보라색 머리 했다가 이렇게 회사를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때 머릿결이 많이 상해가지고 빗자루라는 별명 쓸어볼래?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잘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확실히 형성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덕분에 다른 회사에서는 경험해볼 수 없을 법한 저연차에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들이 저한테 많이 주어졌던 것 같고요. SK 브로드밴드만이 가지고 있는 팬덤 스쿼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팬덤 스쿼드는 이제 저연차 주니어들끼리 모여서 팀장 없이 고객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실행해보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제가 3년차 때 팬덤 스쿼드에 참여했었는데요.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았고 협업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많았는데, CEO가 직접 피드백을 해주니까 훨씬 더 상위 레벨의 시각에서 아이디어를 바라봐주고 또 그거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는 것이 추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온앤오프라는 기업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사 내 패셔니스타를 뽑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 프로그램은 이제 구성원이 직접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게시글을 올려가지고 댓글과 좋아요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시물이 1등이 되어서 저희가 선물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리그를 통해서 해파리를 사용한 친환경 생리대를 만들었었는데, 그 프로젝트 또한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하고 일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친구들은 막 현타가 온다, 너무 작은 일만 하는 것 같다, 서비스에 내가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해주곤 하는데, 저는 SK 브로드밴드를 다니면서 전체 서비스를 조망하면서 그 서비스에 제 의견을 넣을 수 있었고, 다닐수록 성장한다고 느끼고 성장하니까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겪었던 많은 경험들 덕분에 일단 기회가 생기면 도전하고 해보자 라는 가치관이 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된 거는 그런 기회들이 생겼을 때 도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지해준 SK 브로드밴드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SK 브로드밴드가 그냥 단순히 일만 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제 삶에서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어요.